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핫한 신상 떡볶이를 핫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4월달에 먹을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네에서 배달 가능한 떡볶이 맛집 세 군데에서 로제 떡볶이 3종을 먹어봤는데요. 떡볶이의 가성비부터 구성 그리고 맛까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먹을까 말까 신상은요, 3월 8일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핫한 신상이죠. 동대문 엽기 떡볶이의 신상 로제 떡볶이입니다. 참고로 엽떡은 2인 메뉴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어차피 잘 팔릴 거라 생각했는지 2인 메뉴나 세트 메뉴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더라고요. 잘 팔리는 자의 여유랄까. 엽떡은 치즈와 소세지, 오뎅, 떡, 양배추가 기본인데 베이컨은 기본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하지만 대부분 다른 로제 떡볶이는 오뎅이 없지만 엽떡은 오뎅이 있고 베이컨은 없다는 거. 저는 중국 당면과 베이컨 추가에 엽떡 한 개, 주먹김밥까지 해서 배달비 제외하고 27,500원이 나왔습니다. 3-4인분인 걸 감안하더라도 사이드를 조금만 추가하면 가격이 확 뛰네요. 떡볶이가 아니라 금볶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내용물을 담아 엽떡 로제 떡볶이를 직접 시식해봤습니다. 두근두근. 오리지널이지만 로제 떡볶이라 신라면 냅기와 비슷한 느낌. 엽떡 소스에 크림 맛이 들어간 독특한 로제 떡볶이인데요. 단맛이 거의 없고 매운맛과 짠맛이 강했습니다. 특유의 고춧가루 맛이 덜 나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느끼해져서 엽떡으로 찍어 먹거나 밥과 비벼 먹으면 살짝 물리는 맛이기도 했습니다. 크리미한 로제 떡볶이가 싫다면 엽떡의 로제는 확실히 기존 떡볶이 소스에 가까워 좋아하실 듯 하고요. 중국 당면과 소스가 너무 잘 어울려서 떡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동대문 엽기 떡볶이의 로제 떡볶이 아주 성공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떡볶이의 느낌이 확 살아있는 로제 떡볶이를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드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먹을까 말까 제품은요, 저희 동네에서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입니다. 배떡의 로제 떡볶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시키려고 하면 주문 폭발이라 대기를 타면서 주문해야 할 만큼 현재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제품. 저도 오후 4시에 오픈이라길래 광클로 주문했는데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배떡은 1에서 2인분 으로도 주문이 가능해서 적은 양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보통 맛으로 선택했고 떡은 누들 밀떡, 중국 당면과 분모자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배떡은 이 분모자가 인기가 많죠. 저는 거기에 사이드로 치즈볼과 집게살도 주문했는데요. 배달비를 제외하고 18,500원이 나왔습니다.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엽떡에 비해 소스가 조금 묽은 편이었고요. 안에 기본으로 베이컨과 메추리알이 있는데 치즈나 오뎅은 따로 추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배떡의 로제 떡볶이를 시식해봤습니다. 두근두근. 우선 배떡의 로제 떡볶이는 안에 든 재료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스 맛에 집중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엽떡과 비교하면 확실히 부드럽고 달달한 크림 맛이 살아있는 로제 소스인데요. 떡볶이 맛보다는 파스타 소스에 떡을 비벼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보통 맛 소스를 선택했는데 엽기 떡볶이 오리지널 맛이 훨씬 맵기 때문에 배떡은 더 매운 맛으로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누들 밀떡을 선택했는데 로제 파스타처럼 후루룩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식감도 소스와 잘 어울렸습니다. 이 집게살이 특히 아주 맛있었는데요.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꿀맛. 근데 소스가 생각보다 많이 달달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배떡의 로제 떡볶이, 매운 것을 무서워하는 맵찔이에게 적극적으로 드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먹을까 말까 로제 떡볶이는요, 요즘 막 핫해지는 브랜드죠. 테리 로제 떡볶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테리도 1-2인분으로 주문이 가능한데 양이 엄청나게 많죠. 받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1-2인분이 거의 엽떡이랑 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킹성비. 뭐야. 저는 배떡 로제가 맵지 않았던 걸 기억하고 테리는 조금 더 매운맛으로 도전해봤고요. 후루룩 누들밀떡 선택과 중국 당면, 치즈떡, 베이컨을 추가했습니다. 테리는 안에 메추리알과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데 소세지가 다른 브랜드와 달리 육즙이 살아있는 프랑키 소세지가 두 개나 들어있다는 점. 특유의 비엔나 소세지의 비린내가 싫다면 이 소세지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두 브랜드에 비해 국물이 조금 더 많고 묽다고 느꼈고요. 닭 껍질 튀김이 유명하다고 해서 같이 시켜봤습니다. 저는 배달비 제외하고 총 2만 500원이 나왔는데 오뎅 국물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뭔가 잘 챙겨주는 느낌적인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테리 로제 떡볶이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요.
두근두근. 조금 매운맛이라 그런지 톡 쏘는 매운맛이 살짝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라면 매운맛에는 못 미치는 맛, 엽떡이 짠맛, 배떡이 달달한 맛에 집중했다면 테리로제는 전체적으로 덜 짜고 덜 답니다. 한마디로 순한 맛이 나는 소스. 특히 치즈떡을 추가할 수 있는데 좀 더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안에 든 짭짤 고소한 치즈가 소스와 버무려져서 굳이 치즈를 추가하지 않아도 괜찮았고요. 소세지를 한입 베어물면 껍질이 쪼개지며 육즙이 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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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크리스피. 상당히 바삭하게 잘 튀겨진 것으로 보내주셨네요. 고소하고 짭짤한 느낌이 소스와 잘 어울렸습니다. 저희 동네 체인만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양을 아주 많이 보내주셔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고요. 살짝 순하고 덜 자극적인 로제 떡볶이를 먹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드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떡볶이 업계의 핫한 신상과 트렌드를 전달해드리는 생생 떡보통 시간입니다. 로제 열풍이 전국에 불어닥치면서 4월 1일, 바로 오늘이죠. 신전 떡볶이에서 로제 떡볶이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출시 예정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아마 벌써 주문해서 오늘 드셔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엔 이미 신전 떡볶이 앞에 줄을 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신전 떡볶이의 로제를 맛보셨다면 이 영상 댓글에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최강 떡볶이 조합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돈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먹방, 맛있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